롯데그룹이 결국 국방부에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대승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롯데 중국 쪽 사업은 큰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결국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를 운영하는 롯데 상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 골프장과 국방부가 소유한 남양주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기존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롯데는 오늘 이사회 결정까지 매우 깊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바꾸는 데는 79일이 걸렸지만 그후 롯데가 이 땅을 내주기로 결정하는 데는 151일이 걸렸습니다. 롯데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진의 배임 우려입니다. 재무상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길 경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에게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어 성주 골프장 감정 평가부터 그에 상응하는 맞교환 토지 가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입니다. 최근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롯데는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롯데의 현지 사업장들이 일제히 위생, 소방 점검과 세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달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 행사 때 대대적으로 공표되며 반 롯데 감정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당장 내일 토지 맞교환 계약을 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8월, 이르면 5월까지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